이 이야기는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린 한 중고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남성. 제작진은 남성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5일경에 중고차를 알아보다가 너무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특정 차량을 구매하고 싶으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연락주라고 글을 올리고 16일에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원하는 매물을 보유 중이라며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낸 중개인. 차량 사진은 물론이고 성능 점검표와 등록증까지 첨부하며 피해자에게 믿음을 심어줬는데요. 원래 차주를 설명할 때 원래 친한 형님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친한 형님이니까 이렇게 잘 유도리있게 말해가지고 자 가격도 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한테. 허위 매물이 걱정됐던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 거리지만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약속 장소에서 차를 확인할 수 있었고 결함도 없었다는데요. 궁극적으로 차가 있었어요. 이제 가면서도 걱정을 했었는데 차가 있고 가서 실제로 보니 등록증에 문제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겠다 그랬어요. 허위 사무실 매물이 안에 아니니까. 들어가서 계약서를 쓰고 차랑 차 키도 다 받고 돈을 이체를 시켜드렸어요. 2,700에 이제 이전비 포함해서 이제 한 2,900만 원 정도가 되고 직접 확인까지 했기에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한테 왜 안 가냐고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원래 차주분이 거래 끝났는데 기다리라고 그랬다. 이분 어디 가셨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모른다. 20분 정도 벙쪘죠. 전화 계속 하면서. 근데 이제 전화를 한 10통 정도 안 받으니까 아, 갔구나. 어? 돈이 입금된 걸 확인한 문제의 중개인은 피해자만 홀로 남겨둔 채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다면 친한 형님이라고 소개한 또 다른 중개인도 이 사건에 안녕하세요. 공조한 건 아닐까요? 네, 저 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랑 원래 지인이에요, 그분이? 그날 처음 왔어요. 아는 형님이 뭐 파신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였어요? 네. 아.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손님이 차를 구한다. 그래가지고 10시 40분에 손님하고 통화해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럼 와서 뭐 얘기를 했나요, 그분이 뭐라고? 자기 수원 질러라고. 수원 질러라고? 문제의 중개인과는 알던 사이도 아니고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났다는 그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켜줬을 뿐이라는데요. 전화 안 받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돈을 보냈냐고 했더니 돈 보냈대요. 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차를 출근을 못 하잖아요. 왜 그쪽으로 보냈냐고 왜 사무실로 보냈냐고 했더니 문제의 중개인이 사전에 계획한 사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는 피해자. 피해자가 알고 있는 건 차량 인수증에 적힌 판매자 정보뿐이었는데요. 대체 이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 해당 중개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활동 지역인 수원을 찾았습니다.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카라고 혹시 업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수원의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를 샅샅이 파헤치던 제작진. 말씀 여쭐게요.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네네네. 딜러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업체가 카라던데. 사람은 업체가 어디 셨어요? 자기 아는 지인이 이제 판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삼자 사기구나. 엄청 많아요. 유행이에요. 사기가? 이거는 선물도 있고 그냥 사기 이거는. 그냥 사기.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아 보시면 돼요.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일명 중고차 3자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차량을 소유한 중개인에게는 자신이 대신 팔아주겠다고 하고 또 소비자에겐 저렴하게 차를 넘기겠다고 접근한 후 세금 등을 핑계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기 행위입니다. 문제의 남성이 실제 중개인이 맞는지도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원 쪽만 없는 건가요? 수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상사라든지 딜러들은 전체적으로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해당 남성뿐만 아니라 남성이 소속돼 있다는 중고차 매매업체마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어렵게 사라졌던 남성과 통화할 수 있었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정선민 PD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의정부에서 하이리무진 파신 적 있죠?
제가 간 건 맞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사건이 된 거고 제가 뭐 허위매물 한 것도 아니고 그 2,900만 원을 입금시켰다고 그게 제가 아니라요 네 X이에요 제가 돈을 받은 적도 없고요 제 계좌로 그것도 무슨 소리입니까 돈을 받은 계좌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제3자의 명의였고 제3자가 모든 돈을 갖고 잠적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진짜 실수적으로 차를 판매를 하러 간 건데 네. 그 친구가 돈을 갖고 도망간 거예요 팩스 보낸다고 하고선 왜 가신 거예요? 그 친구 찾으러 간 거죠 누구요? 요 선생님을 선생님 찾으러 가셨다고요? 말도 안 하고? 아니 그 친구가 갑자기 잠적했으니까 제가 거기서 그럼 제가 다 떠안을 순 없잖아요 선생님은 그럼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을 거고 네. 저는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딜러는 맞으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디에 딜러세요? 인천이요 아 인천이요? 네 하지만 전국적으로 등록된 중고차 중개인을 조회하는 사이트에서는 해당 남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돈을 갖고 잠적했다는 또 다른 중개인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결국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자신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판매자에게는 마치 차량을 팔아주게끔 또 구매자로 하여금 마치 차량을 사주게끔 이야기를 한 그런 기망하에 이와 같은 금전적 이득을 편취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범죄 집단 조직죄에 해당돼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가담자도 일률적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남성을 형사 민사로 고소한 피해자. 하지만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네. 일단 사원증이 있으신 분한테 구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계약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명판과 직이 있는지 조합에서 발간된 계약서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2017년부터 저희가 이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이 바뀌었거든요. 그 업체에다가 송금하시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요. 그래야 법적으로도 보호 받을 수 있고 환불도 받으실 수 있어요. 끊이지 않는 중고차 사기 피해. 확인만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